이번 공개할 작품은 가천대 회화전공 정시 모집에 합격한 자유표현 작품입니다. 정시 주제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표정을 통해 상상하여 표현하세요입니다. 올해 정시 경쟁률은 7.73대 1이었습니다. 합격생은 고3 때 타학원에서 가천대를 지원했으며 불합격한 후 제도전은 모아미술학원에서 정시 다군을 앞둔 시점에 시작했습니다. 그래도 구상적인 표현력이 좋아 단기간이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. 가천대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개념적으로 빠르게 이해시키고 그것을 준비생이 구체적으로 이미지화시킬 수 있도록 직접 시각화하여 보여주었습니다. 그 결과 준비생이 이미지 표현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. 가천대 회화전공은 보편적이고 무난한 작품을 좋아하지 않으며 주제 접근이 명확히 드러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